드디어 새끼 기린의 다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씩 서서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새끼 기린. 잠시 후 양막에 둘러싸인 얼굴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산모도 새끼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오! 우렁찬 소리와 함께 드디어 새 생명이 탄생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동조차 없는 새끼.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자 천지 새끼를 깨우기라도 하듯 새끼의 몸을 밟기 시작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육식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초식동물의 운명. 야생은 아니지만 스스로 일어나야 건강히 살 수 있다.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새끼. 그러자 다시 어미의 본능일까? 새끼의 몸에 힘을 넣어주기라도 하듯 새끼의 온몸을 다시 지근지근 밟아주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새끼의 몸을 마사지하길 한참 새끼 기린 다시 한번 힘을 써보는데 하지만 또 실패. 그런데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지 5시간 만에 새끼 기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다리에 힘이 붙지는 않은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혹시나 다시 넘어지진 않을까 새끼 옆에 꼭 붙어 다리를 벌려 지켜주는 어미. 그리고 계속해서 거론하는 신호를 보내며 새끼를 응원해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천지는 밤새 새끼의 몸을 핥아주며 걸음마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임신 기간만 무려 15개월, 출산 성공률 30%의 힘든 대장정은 무사히 끝이 나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적인 밤이 지나고 다시 찾은 기린 왕국. 아유, 저기 새끼 기린이 보인다. 바로 이 녀석이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10시간도 안 된 새끼 기린. 그래도 아주 꼿꼿이 듬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데 어디 보자, 엄마 키랑 비교하면 아유 아직은 꼬꼬마 수준. 그래도 무려 180cm. 아직 채 마르지 않은 탯줄이 지난밤에 고생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요 녀석 건강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외형적인 거나 호흡이나 뭐 다 정상이고요. 굉장히 탄력도 좋고 이제 다리에 힘이 딱 붙으면서 몸 기립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뭐 아직은 걷는 게 조금 어설퍼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 그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배가 고프면 알아서 엄마 젖까지 척척. 아유, 요 녀석 당장 뭐 밖에 내놔도 문제 없겠네. 그리고 천지야, 너도 고생 많았다. 그런데 이런 천지와 새끼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기린이 있었으니 바로 아빠 세븐이다. 옆방의 새끼와 천지가 궁금한 듯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 다른 기린들이 다 밖에 나가 놀고 있는 동안에도 혼자만 여기 남아 내처르고 있다는데 의외로 세븐이 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제 애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아빠라고 이제 앞으로 뭐 천지나 새끼한테 참 잘해줄 것 같아요. 세븐 정말이야? 정말이지. 나 정신 차렸다니까. 탄생의 기쁨으로 가득한 라스트 파라다이스. 때론 숨막히는 전쟁이 몰아치기도 하고 때론 사랑과 질투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이곳은 동물들의 마지막 낙원이다. 탄생의 신비 그리고 희망이 함께한 라스트 파라다이스. 새 시대 새 주역들의 활약도 기대해보자. 알백.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 솜사탕처럼 보드랍고 포근한 비주얼.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그 이름 콜라. 근심 걱정 일랑 하나 없을 것 같던 평온한 일상. 하지!